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이 아빠입니다. 보부상의 김찬솔입니다. 오늘은 찬솔이하고 아빠하고 지금 분당 중앙공원에 미니 드론, 그지? 우리 테란 미니 드론 TR 미니 1 모델을 한번 체험하러 왔습니다. 저게 왜 그림 그려줄지? 그건 아무도 몰라. 찬솔이하고 아빠하고 분당 중앙공원에 왔습니다. 뭐하러? 뭐하러 왔다고요? 드론.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공원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드론 날리다가 우리 초보자들이라 떨어지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 앞에 넓은 잔디밭으로 왔어요. 잔디에서부터 바로 뛰어올리는 것보다 뭐 받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케이스도 있어갖고 함께 가져왔습니다. 자, 김찬솔 잘 날릴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나는데? 잘 나른다. 아빠 이걸. 아 너무 어디였어? 아 너무 잘 찍혔어. 야 어디까지 올라가지 보자. 어디였지? 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어? 야 끝도 없이 올라간다. 어딨어? 보이시다. 야 굉장하다. 엄청나. 이게 내가. 며칠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빠 내가. 야야 아래로 내 아래로 하자. 어디 앞이야? 오 잘 날라다. 야 바람이 너무. 자 보세요. 요 스위치 버튼 있죠? 요 전원 버튼 있는 데가 있는데 요쪽이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이 앞인 거죠. 없는데? 배터리 다 됐나 봐. 어디 있어? 아니 잔디라 가지고 날개에 걸려서 그래. 날개에 올라가. 뒤로 뒤로. 지금 우리 자전거 타고 나와 가지고요. 원래 이거 옵션이 많이 있어요. 뭐 착륙시키는 뭐 착륙 표시기 뭐 표지판도 있고 뭐 장애물 통과도 있고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일단 자유비행 연습. 야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야? 야 여기 배터리 오래가네. 몇 개 오래가는데? 야 이 조그만 게 엄청 높이 올라갑니다 이거. 야 내려 야 위험하다. Let's go. 손바닥 위에서 날리기. 휴. 오. 여기 꽤 오래 나른다 진짜. 아 배터리 없으니까 자동으로 내려가네. 아빠가 착륙시킨 거 아니거든. 아 자동으로 착륙된다. 충전 좀 하자 하면서 터득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자동으로. 오 자동으로 땅바닥에 내려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 야 뒷동차네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불빛이 보이시려나 보네. 빨간색 불빛 들어옵니다. 어디? 충전 시작합니다. 어디에? 충전 중. 자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날려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10분 날렸나 우리? 응. 한 10분 날리니까 일단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자동으로 착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충전을 했는데 집에서 그 뭐야 가정용 그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하면 되게 빨리 됐거든요. 한 10분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야외에서 충전용 배터리 가지고 했더니 조금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15분 이제 기다려서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찬솔이가 이제 직접 조종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솔아 잘할 수 있겠어? 잘해봐. 응. 카메라 보고 인사. 화이팅. 화이팅. 날개 뒤에서. 자. 야, 오, 올라가다. 어디가 앞이야? 이것들 봐봐. 오. 너무 높이 날리지 마, 이번에는. 뒤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해봐, 조금씩. 그렇지.
오, 잘한다. 자, 우리 저기 원래 우리 이륙했던 자리로 다시 가가지고 한번 착륙해보자. 뒤로, 뒤쪽으로 가야지. 오! 그렇지. 약간 올려. 너무 내려갔어. 너 얼굴 정도 높이로. 좀 내리고. 아빠 손바닥에 착지? 아직 조작이 서투른 우리 아들. 어, 쟤 여기. 내려.